자, LCT라는 부산의 부동산 개발 사업 때문에 큰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요, 이런 인터넷에 다양한 소식이 돌면서 친노와 비박, 문재인, 김무성 두 사람이 네티즌 인터넷 사용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고소고발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박수현 기자.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네. LCT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는데 이 LCT가 뭐냐면요. 바로 부산 해운대에 아주 크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지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이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인허가가 쉽지 않았는데 이 인허가가 낮고 이 부분에서 부산 정치인들이 세게 로비를 받았다. 그래서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이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조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부산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나온 사람이 두 명입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가 각각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건 흑색 선전이다.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발 못 붙이게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김무성 대표 역시 허위 사실이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유포자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이영복 씨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비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이 시행한 이 회사에 부산 정치인이 관련됐다면서 루머를 바탕으로 많은 소식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상태로 가다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도 좀 준비해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압박받을 사람 압박받는 거 없고 압박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압박받을 이유가 없는 거. LCT와 관련된 부정에 뭐 청와대나 이런 데가 개입돼 있다 하는 어느 쪽의 주장에 대해서 아마 그런 관련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내리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그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검찰에서 하는 수사가 과연 대통령한테 일일이 보고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를 청와대한테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입니다. 검찰이 아니고. 검찰이 법무부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노회찬 의원과 검찰 사이에 어제 국회 법회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소개합니다. 민정수석을 통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또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언론에 수차 보도가 됐기 때문에 검찰국장 뒤에 계신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고요? 예.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는지 그러니까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을 답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막장입니다. 막장이에요. 자, 지금 보이는 분이 검찰국장이죠. 그 청와대와 연결은 결국 검찰국에서 하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는 그런 인물인데 사실 그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검찰이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자세로 저런 내용으로 답변했다는 것은 글쎄요. 정치인들끼리의 대화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네. 정치인이 검사한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참 좋게 보기는 참 어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운대에 건설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이 건설 사업을 주도했던 것이 이영복 씨입니다만 과거에도 국회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궁을 많이 당했습니다. 절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후 그는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예전 98년인가요? 그 당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돈 들어간 거다 있고 한 평도 파는 거 없고 이래서 18씩 넓혀 있는데 어디 특혜 없네. 전부 거짓말 하고 있어 이 사람. 아니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감적으로 어디 당신은 제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런 논란 결국 국회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지만 검찰 수사 끝에 여러 가지 사법 처리 단계로 접어든 것 봤습니다. 이 LCT가 과연 어떻게 튈지 글쎄 청와대가 바라는 건 이런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